몇 달 전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국내의 한 작가가 저작권료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받은 저작권료는 천여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한국교회도 복음 사역을 위한 각종 기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저작권 문제로 소송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작가의 사망 이후 제작사에게 불공정 계약이라며 지급되지 않은 수익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15년간 받은 저작권료가 고작 1,20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독자들은 함께 슬퍼했고 정부의 뒤늦은 시정 명령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같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지 못할 때 창작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악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CD나 테이프로 저희가 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곡을 사용했을 때 곡 사용료로 지불을 하고 앨범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좀 2008년부터 MP3가 활성화되면서 P2P 사이트에 은혜를 나눠요 하고 저희가 앨범을 출시하면 다음 날이면 그게 음원 사이트 다 올라가니까 존폐 위기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현재 교회들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물에도 음악, 폰트, 사진 등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이 첨가된다면 각자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활용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했을 땐 저작권이 유효한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교회가 저작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독 저작권 전문가들은 저작권 시스템이 잘 안착돼 있는 나라일수록 그 문화가 풍성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음악과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교회 내에서 안착할 때 더 좋은 기독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작권을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누릴 거지만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하게 이게 배가 곱절이 돼서 더 좋은 기독 문화를 누리게 될 거고요. 이런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분명히 이 K-Worship이 언젠가는 세계에 크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교회 대부분이 저작권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라이선싱 업체가 밝힌 가입 비율을 볼 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교회 절반이 성도 수 100명 내외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교회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인력을 충원하고 창작자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